없었다. 버무리 내가 쓰 말았어. 이제는 말 좀 해. 나갔다고 슬퍼하지 마. 다시 돌아와. 다시 흘러와. 걱정 안 하셔도 돼.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중구에 있는 서련아 별상장군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찍을 영상 컨텐츠는 11월달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부터 돼지띠까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쥐띠 삼재라도 뭐 그냥 지나갔는데 조금 지나오신다 고생해서 한 4개월 고생했는가 봐. 다들 힘들었나 봐. 10월 달부터 조금 풀리라 그랬는데 동짓달 아 이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뭔가 하나씩 이루어졌나 봐. 자, 특히 이동 있으신 분들, 이사 가실 분들, 또 재회 못 하신 분들, 사랑을 갈고 했는데 그놈이 갔어, 그년이 갔어, 울고 울고 울 때 그런 사람들 뭔가 종지부를 찍어 완전히 끝나든지 아니면 다시 찾아든지. 근데 재회가 좀 많을 것 같아. 웃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까. 특히 50세 늙었다고 해야 되나 젊었다 해야 되나 늙도 젊도 않았는데 또 사랑을 뭔가 시작을 하나. 재회의 운이 보인다. 자, 65세 쥐띠는 이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나 봐. 자, 실망하지 마세요. 내년까지 이동의 수는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음력으로 3월이나 5월에 생일이신 분들은 동짓달에 뭔가 좀 풀려요. 추운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울인데 또 울잖아. 그지? 근데 꽁꽁으로 춥다고 걱정하지 마셔. 뭐든지 큰 거는 괜찮아. 큰 빙하는 빨리 안 무너지잖아. 누가 범죄 못 하잖아. 그러면 내 기운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쥐띠분들 3대라도 올해 잘 지나갔습니다. 괜찮아. 자, 소띠 경거망동하지 마. 11월 달에 지 잘났다고 깝죽거리지 마. 고집 때문에 망한대. 그리고 쓸데없는 머리싸움 머리 돌리다가 지발등 지찍어. 자, 그게 뭐다? 성질 부리지 말라. 쏘가지 내지 말라니 말이야. 그 성질머리만 참고 있으면 자 뭐가 이루어진다? 가정이 이루어진다. 생각했던 뭔가의 이동수의 성과를 본다. 뭐 합친다, 이동한다, 사업이나 뭔가를 하는데 뭐 동업을 한다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합쳐진다고 하고 있으니까 합쳐지는 일에 뭔가 좋을 성자가 있으니 성질만 부리지 마세요. 범띠 애썼다. 고생 많이 했어. 10월달 동짓달 운 열리기 시작하면 이 운이 쭉 가요. 좀 오래가 애 많이 썼어. 가슴 아리하고 가슴 때 가슴 아리하면서 내 가슴 말 못하고 벙어리 내 가슴 알았어. 이제는 말 좀 해. 내뱉어. 속에 거 내뱉어도 돼. 나갔다고 슬퍼하지 마. 다시 돌아와. 다시 흘러와. 걱정 안 하셔도 돼. 범띠들은 노력한 만큼 대가가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성과 보고 하나씩 하나씩 내도 이럴 때가 있다. 나도 이렇게 살아라는 법도 있는 것 같다 하고 웃을 날 많아. 좋아요. 51, 63. 요 띠부터 괜찮아. 나이 들은 사람들 얘기를 내가 자꾸 한다면은 올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숫자는 그래. 요 띠에 관련되신 분들, 요 나이에 관련되신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제 괜찮아. 애 많이 썼어. 고생했다. 애 썼다. 이제 성과 좀 받아야지. 토끼띠 누가 등남했어? 자식 가졌어? 임신했어? 낳았어? 자, 특히 38의 토끼띠 뭔가 재물이 불어났거나 자식이 뭐 식구가 불어났거나 잉태를 많이 하나 보다. 갑자기 즐겁는데. 자, 올해 이 운으로 머리 아프다 그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잠신지향이 보여. 아기를 좀 많이 가졌나 보다. 만약에 아기를 가졌다면 특히 축하합니다. 축하하는데 단
7월에 태어나신 분들, 10월에 태어나신 분들, 자, 아기가 들어섰다. 조금 유산의 경우가 좀 많았을 거예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지양삼신에 조금 잘 풀어서 빌어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 아기가 맴돌고 있는데 아기가 왔다 간다는 건 지양부정이거든. 지양부정이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잘 풀고 가시면 조금 한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뭐 뭔가 올해는 뭐 문서를 적건 식구가 늘어났건 그런 기쁜 소식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용띠 삼재다 캐도 인간배신 들어온 거 말고는 뭉탱이 맞은 거 말고는 또 그나마 넘어가라 그랬어. 근데 올해 자 11월 달에 운세 특히 이분들은 안 좋아요. 어떻게 안 좋나? 양쪽에 떡을 딱 쥐고 있잖아. 이 떡을 먹어야 되나? 요 떡을 먹어야 되나? 뭐를 손에 쥐어야 되나? 중간에서 있잖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이야. 결정을 뭔가 내려야 돼. 엄청 지금 고민되시는 분도 있을 거야. 중간에 떡을 쥐고 있잖아. 어떤 걸 선택해야 돼? 선택 장애가 와. 중간에서. 억수로 궁금하겠지, 그지? 자, 이분들, 이도저도 못하고 발망 동동 구리는 흥국이에요. 다음 달이.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요 결정이 내년을 좌우합니다. 올해 뭐 그렇게 지나가고 자 11월달 당도하니까 정말 결정 내려야 되는 분들이 많나 봐요. 특히 49세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뭔가 선택 장애가 오신 분들이 계시면 좀 상세하게 결정을 하기 전에 그럼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됩니까? 내한테 얘기해야 되겠지. 선생님한테 전화하려면 여기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서련아 별상정원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뱀띠. 어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는 게 힘들었다마는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지나가니까 숨 좀 쉬겠다 소리가 나요. 작년에는 힘들었어요. 올해부터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어. 자, 직장 이동 문제 때문에 고민하세요. 내가 볼 때는 동지 섰달, 11월달 직장 이동으로 고민하실 것 같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동수가 들어오는데 이 이동수 때문에 좋은 일은 들어오지 나쁜 일은 안 생겨. 내년에는 문세 관이 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36세 올해 11월달에 운세는 고민하지 마. 느낀 대로 직감대로 가. 우리가 몸주가 있고 직성이 있어요. 자, 몸주가 뭐냐면 몸으로 받는 거. 직성이 뭐냐면 내가 이런 생각이 팍팍 드는 게 직성이야. 그런데 그것을 좀 따라가란 얘기야. 단 5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동하지 마세요. 5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만 이동하는 것은 스톱. 내년에 하셔야 돼. 질문. 음력인가요? 양력인가요? 자, 음력을 세시는 분들 음력. 양력을 세시는 분들 양력. 항상 내가 하는 말인데 질문을 또 하십니까? 보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아하. 자, 음력 생일을 세시는 분들은 음력으로 따지시고 양력 생일을 세시는 분들은 양력으로 따지셔서 무조건 5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올해 이동은 안 됩니다. 내년으로 이동을 바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자, 말띠. 올해 몸수가 좀 안 좋을란가 봐. 11월 달에. 10월 달에도 몸수가 좀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특히 만 7. 동지딸도 몸수가 안 좋으라 했어요. 꼬랑꼬랑 하는데 병원 가면 큰 명은 없어. 47 말들 중에 5월 달에 제사가 계신 분, 5월 달에 상이 났다. 자, 상문살이 좀 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몸이 꼬랑꼬랑, 10월달, 11월 달에는 몸이 꼬랑꼬랑 아파라 그랬어. 상문살 드신 분들. 조상에서 조금 뭔가 실타래가 조금 꼬였나 봐. 자, 이런 분들은 이 제사가 드신 분 조상이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이분들은 조금 풀고 가시는 게 내가 다음 내년에 한 해를 조금 더 좋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이 편안해야 자손이 편하다 그랬거든. 자, 그 부분들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말띠들은 대체적으로 몸수를 좀 조심해라. 근데 특히 무슨 띠? 만 7의 말띠. 병원 갔는데 고작 아프긴 한데 큰 병은 없다. 근데 나는 아파 죽겠다. 그거는 조상에 어떤 실타래가 꼬였다고 보시고 그거는 조금 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양띠. 지진 날라 그런다, 머리에서. 특히 3월에 생기신 분들.
이게 한 5년? 4년, 5년 전부터 이게 실실 슬퍼지 물 빨아들듯이 빨아들인 것이 자 터지기 일부 직전이다. 가정도, 돈도, 사람도 박살이 나는 겁니다. 올해 뭔가 결정 잘 내리셔야 돼요. 자 내년에는 바뀌는 운이야. 대들보가 바뀌는 운이야. 자 이런 것들 중에 쉽게 말하면 가정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도 되고요. 또 아니면 밖에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뭐 들통이 난다든지 아니면 금전이 너무 저질러져가지고 정말 핵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든지 머리가 아파. 인간으로 금전으로 머리가 아파. 자 11월 달에 전의정돈 잘해야 돼요. 결정을 빨리 지어야 돼. 내년을 잘 살려면. 내년에 그것도 문소원이 들어가지고 내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 내년에는 문소원이 들긴 들었다. 어떻게 관이 들었기 때문에 기둥이 바뀌는 국이야. 그럼 기둥이 바뀐다면 신랑이 바뀔 수도 있고 집이 바뀔 수도 있고. 근데 11월 달에는 자꾸 미루지 말고 그 골목을 빨리 터져야 돼. 터진다고 그 뭐 가만 놔둔다고 그게 사가지는 게 아니거든. 터질 거는 터져야 돼. 나쁜 소리를 들리지만 결국 뭐냐 해결 터질 거는 터져야지만 해결을 짓고 간다 그랬어. 특히 46살 8달 3월달이신 분들 정말 터질 거는 빨리 터주세요. 그거 갖고 온다 그래갖고 해결 안 돼. 빨리 터져봐야 돼. 자 원숭이띠 죽으라 죽으라 한다. 나갈 산대 때 금전 나가라 인연 나가라 뭐 나가라. 자 그런데 9월, 10월, 11월부터 뭔가 조금씩 풀려나가라 그랬어. 그런데 12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 이제 추울 때 태어나신 분들 곱이 아직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해결이 돼서 9월 달부터 뭔가 조금 풀려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이걸로 물고 나간다는 달이 뭐냐면 11월 달, 12월 달 태어나신 분들 머리 아파. 영 죽지는 않아. 새로운 일거리는 생겨. 근데 아직까지는 머리가 아파. 자 사람 믿으면 안 돼. 사람 때문에 지금 발등 찍혀가지고 지금 동동걸음을 걷고 잘못하면 간대 들어오고 몸무게 칼을 대는 운이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뭔가 벌리지도 말고 뭔가 하려고도 하지도 말고 하나씩 들어오는 운을 잘 캐치해서 내년에 어떻게 살아갈 방도를 잘 찾아야 돼. 11월 달, 12월 달 태어나신 분들 진짜 이분들은 내한테 안 와도 되니까 어디라도 가서 이 사람들 이 11월 달, 12월 달 태어나신 분들은 원인 찾아가지고 숙제 잘 푸세요. 내년에 정말 좋은 기운을 받으려면 내년 1월 달부터 스타트 시작이야.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나쁜 것은 걷어내야 돼. 내년에 들어오는 것은 받아들이고 단지 희망 고문 하나는 있어. 무언가가 재가 오든 초이스가 와. 네 입 갖고 무슨 새롭게 시작해 볼래? 아니면 네 입 갖고 막을 수 있나 없나? 해결책을 주려고 누군가는 찾아오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 더 고민만 될 뿐이야.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거야. 그런 분들 원인 잘 찾아서 요것만 잘 풀어놔봐. 그래야지 내년 되면 웃을 일이 있어. 자, 닭띠들 꼬꼬대 소리 낸 만큼 올해 뭔가 즐겁고 경사스러운 일 좀 많았나 봐. 특히 32살. 자, 합격의 운, 진급의 운. 또 뭔가를 손에 쥐어라는 운이었거든요. 자, 11월 달에 진급의 운이 높고 내 기운이 상승의 기운이 높아요. 대체적 운은 좀 평탄하게 좋았으나 특히 32살의 닭띠들이 올해 진급의 운이 있나 봐. 11월 달, 12월 달에. 뭔가 상승의 기운이 보여요. 내년까지 이 기운을 줄까? 단지 나빠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아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아, 내가 이걸 손에 쥐어야 되나? 이걸 한 개 더 살까? 이런 거 고민이시라면 뭐 하려고 고민하노? 힘든 것도 아닌데 뭔가 손에 줘도 되고 뭔가 상승에 뭐 금전이 업이 돼도 업이 되고 내 자리가 올라가도 올라가라는 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온다 그러면 받아들이세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몇 살이다? 32에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왜 낮에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
10시에서 오후 2시, 3시. 그 시에, 그 시에 태어나신 분들. 그분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럴 거야. 도생 맨날 달로 집어줘도 갑자기 태어난 시는 왜? 어, 이 시가 중요해, 닭은. 닭을 잡으려면 새벽에 잡진 않잖아. 그지? 자, 새벽에 닭이 울어갖고 사람을 깨워야 돼. 시각도 알려야 돼. 자, 그 시간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새 계획대로 다 움직여져요. 근데, 아침부터 오후 2, 3시까지면 닭을 가장 많이 잡을 시간이에요. 입에 들어오는 것도 뺏기게 돼가 있어. 그 시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뭔가 지려면 내년에 지어. 할아버지가 오늘 쉬를 말해주시니까 쉬를 말해주자는 거지? 움직이지 말란 얘기야. 가지지 말란 얘기야. 내년으로 바꾸라 이 말이야, 기회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개띠. 최고, 최하나에서도 중간은 없다 그랬어. 올해 운이. 어? 43? 보통 성주가 들고, 문서가 들고, 막 재물 들고 좋다 그랬는데, 받은 사람은 엄청 받았지만, 그 운을 못 받은 사람은 아예 낭떠리로 떨어져라 그랬어. 자, 11월달, 기운 바뀌어. 자, 올해 43이어서 다 10월달까지 정말 풍요로웠잖아요. 풍요로웠던 개띠분들, 11월달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10월달까지 나 죽을 상을 써가지고 나 죽을 것 같아요 말하시는 개띠분들이죠. 이분들은 11월달부터 운대가 바뀌어요. 왜? 2025년의 기운이 11월달부터 들어오거든. 자, 좋았다는 분들은 11월달 어떻게 되느냐. 돈 밀려주지 말고 좀 안 좋다는 가지 말고 내가 뭐 움직일라 하고 뭘 살라 하는데 좀 찝찝하다 하지 마세요. 10월달까지 힘들었던 분들 11월달부터 뭐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했는데 뭐 이거 한 게 더 한 데 더 망한 데 뭐 뻔하겠나 어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잡아 이제 시작해 뭔가 할 수 있어. 언제 태어난 사람들? 9월달에 9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정말 힘들으신 분들 있잖아요. 11월달부터 풀려.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하기로 개띠를 최고가 있고 최하가 있고 중간은 없다 그랬어. 자, 개띠들은 좋고 나쁜 거 정확하게 또렷이 나눠집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돼지띠. 그냥 평탄하게 잘 지나갔어요. 자, 30살 돼지띠. 결혼하나? 어떤 놈은 여자가 생기고 남자가 생겼나? 뭔가 11월 달에는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겠어요. 특히 30살. 30살의 돼지띠가 올 11월 달에 정말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소식이겠어. 자, 타양에 있었다 그러면은 잠시 잠깐 이동을 했다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한국으로 왔다가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기운이 바뀌어요. 뭔가 기운을 바꾸고 싶다? 잠시 잠깐 해외로 갔다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세요. 갔다 오겠어. 갔다 오고 나면은 기운이 바뀌어. 상승의 기운으로. 올해 경사수운이 좀 많으실 건가 봐요. 좀 빵빠레가 터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운을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갔다 오는 것도 왔다 갔다 오는 싫다 그러면 나에게 와서 기운을 바꿔봐. 아하. 좋은 방법이죠.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